양인기업 하겠습니다. 오늘 양인기업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월지급제기업, 근로기업 끝나고 나면 4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기업, 일행등기기업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종기업 갔다가, 종기업에서 이제 또 5개 종이 있어요. 종기업이 있고, 학위직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나면 거의 이제 기업은 다 끝납니다. 자, 양인은, 뭘 양인이냐? 양인은 반드시요, 양간만 있어요, 양간. 양간은 뭐예요? 각, 경, 네? 각, 각 경. 각, 무, 아, 병. 그 다음에 무토도 들어가고요. 네. 임. 이렇게 다섯 개. 네. 각, 경, 무, 게. 자, 그럼 어떻게 되나? 갑목이 묘에 태어나면 이게 양인기계예요. 투간과 상관없이. 투간이, 갑목이 투간되고 양인. 을목이 투간되고 양인.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나면 경금이 투관되도 양인격, 신금이 투관되도 양인격이에요.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요거는 좀 달라요. 무조건 양인격은 아니야. 자, 병 5월은 지장간이 병이중이에요. 자, 5월에는 항상 격 잡을 때 무토도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러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투간이 되든 안 되든 투간이 하나도 안 됐다. 투간이. 이 중에서 하나도 안 되면 그냥 양인격이야. 그런데 정화가 투간되면 이것도 양인격. 그죠? 병화가 투간되면 이것도 양인격인데, 기토가 투간되면 무슨 격이 되냐면 이건 상관격이 된다. 자, 기토가 없고 무토가 통한다는 게 무슨 격이 되냐면 이 식신격이 된다. 이게. 즉 말하자면은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이 우선해. 왜 그러냐면 비건 비견급제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견급제거든. 비경격제로서 격을 잡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억지로 잡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자, 병화일간이 화가, 같은 화가 투관되면 그냥 양인격이에요. 같은 화가 투관되면? 같은 자기와 같은 오행이 투관되면 그냥 양인격인데, 토가 투관되면 격이 바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말이죠.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자, 같겠죠. 병기정, 무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무토하고 같은 오행이 투관되면 여섯는 양인격이야. 즉 말하자면 기토가 투관돼도 양인격? 무토가 투관돼도 양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무토는 오리 12운승이 같이 갑니다. 제왕지기 때문에요. 자, 화가 같은 오행이 투관되면 양인기인데, 토가 투관되니까 식신직 상관적으로 바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토가 토가 투관되지 않고, 정화가 투관되면 이게 정인격이 돼요. 병화가 투관되면 무슨 격이 될까요, 그럼? 편의격이에요. 그러면 같이 투관됐어. 병화도 투관되고 정화도 투관되고 무토도 투관됐어. 예를 들면 그럼 무슨 격이 될까요? 정도 투관. 무토가 토가 우선이겠냐? 화가 우선이겠냐? 화가 우선이죠. 화가 우선입니다. 네. 5월 5화는 이게 이 자체의 오행이 화야. 이게 토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같이 투관되면은 무조건 화 위주로 가라. 예, 병이나 정도. 예.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나가지고, 병, 기,
정이 포함됐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 아니, 없다 하더라도. 아니, 정을 받았으면 안 되지. 자, 정이 투과될 수 있어. 자, 정이 투과되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투과될 거야. 예를 들면, 동시에 투과되면 이게 1번. 본기니까. 본기니까. 이 세 개가,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이게 2번. 2번. 3번은 기토.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은 이게 3번. 그죠? 네. 자, 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무토가 4번이 된다. 결국 뭐냐? 3번도 양인격, 4번도 양인격. 그럼 투관이 안 되면 뭐냐? 투관이 안 되면. 여기서도 투관이 안 되면 무조건 양인격이야. 여기서도 투관이 안 되면 인수격을, 정인격을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양인격이에요. 무토가 투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지에 5월만 있고 왜 투관이 없어? 그래도 양인격이에요. 정인, 인수격을 보면 안 된다. 정인격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그죠?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개수가 토안해도 양인격, 임수가 토안돼도 양인격이에요. 자, 우리가 결론은 뭐냐? 결론은 5월달만 다르다. 5월달만 자오 왕지인 자오 모율리아만이 양인격이 되는데 5월달만 화일 경우에는, 화일간일 경우에는 십신격이 될 수도 있고 삼간격이 될 수도 있고 토일간일 경우에는 정인격이 될 수도 있고 편인격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자, 이게 양인격이 뭔가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격이 성격되는지 파격되는지 따지든지 양인격이 뭔지도 모르고 격이 성격되는지 파격되는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양인격은 양장만 있다. 갑경, 병인, 무만 있다. 이게 키포인트. 두 번째는 좌오, 모유월만 양인격이 된다. 그 중에서 5월은 좀 다르게 쳐다봐. 예. 왕지냐, 왕지. 예. 제왕지라야만 양인격. 자, 그래서 양인을 이와 같이 칼날이 자를 쓰고, 이 변양자, 양단할 때 변양자도 쓰고요. 이 양. 양양자도 씁니다. 저 양양자를 왜 쓰느냐? 순한 어린 그 순한 양을 칼로 내리 찍을 정도의 잔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네? 잔인성. 양이 얼마나 잔인하냐? 정제를 찔러버려, 정제를. 예? 네? 정제를 탈제한다, 이거예요? 정제가 뭐예요? 남자한테서는 정제는 뭐예요?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제는 재물인데 어떤 재물이냐? 내 정당한 월급 봉투가 정제예요. 한 달 내도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거를 딱 들고 나면 운동 가져가겠어. 응? 옛날에 월급 타가 가지고 월급 봉투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월급 받아 옛날에 월급 봉투 줬거든. 나 통장은 안 넣어주고 옛날에는. 노란 봉투. 왜 노란 봉투에 세금 얼마 찍어가지고 예, 주잖아. 오늘 월급 탔던 한 명 못다가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거야. 마누라한테 그날 한 달 내동치 뜯기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찾아. 돌아버린다니까. 아니, 마담이 기다리고 있어. 마담이. 정문에서 마담이. 그러니까, 그 정제를, 이제 월급 봉투, 한 달 월급 봉투를 잊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게 탈제가 싫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을 가져간다는 면에서, 특히 재물을 가져간다는 면에서, 특히 양인격은 재물을 뭘 가져가느냐? 정제를 가져간다. 근로격은. 겁재랑 비슷하잖아. 겁재랑 같지. 근데 월지 겁재격은. 겁재랑 같은데 왜 옛날 사람들이. 그건 겁재하고 똑같은데 왜 옛날 사람은 양인이라고 하고 왜 겁재라고 말을 또 해놨냐? 양인이든 양인은 이거 양간만 있거든. 겁재는 양간도 있고 응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우리가 칩신에서 겁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양간이 훨씬 더 탈재가 심한 거예요. 양간. 그래서 그 구분을 해놨어.
자, 그럼 근로격은 다음 시간에 하지만 근로격은 양감도 있고 음감도 다 있어요. 또 다 있어. 자, 갑목이 임을에 태어나면 이게 근로격이에요. 네. 그죠? 네.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이게 근로격이에요. 그래서 양간의 근로건 인신사회가 해당이 되고 음간의 근로건 좌우모여 해당이 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근로격은 다 있어. 그럼 월지급제격은 뭐냐면 월지가 급제가 된다. 이게 월지가. 그러면 이거 월지급제격은 음간만 있어요. 양인격은 양간만 있고 월지급제격은 음간만 있다. 그럼 음간이 뭐예요? 을신 정계. 그죠? 그 다음에 무가 아, 저, 기토. 기토. 예. 을신증계 기가 이게 음간이에요. 자, 그럼 을목이 언제 태어나야 월지 급제가 되느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월지가 급제예요. 이 급제로. 네.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가 월지 급제예요. 네, 정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가 월지 급제고,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가 월지 급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가 월지가 급제가 되는 겁니다. 응대 기다증은 기토가 4월은 급제라, 급제라고 보면 좀 그렇지. 이게 환대, 그죠? 네. 그렇지만 월지급제끼고 분류한다. 자, 그래서 근로격과 월지급제끼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합니다. 역시 똑같아. 그러나 양인격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로격은 여태까지 우리가 내격, 팔격을 해오면서 용신이 자, 예를 들어 식신격의 첫 제일 좋은 용신이 정관 식신격이 있어요. 정관이죠. 식신격의 제일 좋은 용신이 재성입니다. 재성. 예. 그러면 식신격의 용신이 재만 있어도 성격대. 그러나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로격은 용신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너무 쎄, 이놈들이. 이 쎈 놈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하려니까 한 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놈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놈은 이놈, 워낙 쎈 놈은 한 놈은 끌어안고 있고 한 놈 두둑이 펴야 되는 게 이게. 한 방에 두 개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놈들이 쎄요. 세기 때문에 용신이 1차 용신, 2차 용신 두 개가 갖춰져야 비로소 성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용신이 하나만 있어도 파격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만 있어도 준 성격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완전한 성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인격, 월지급제격은 근로격은 용신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더라.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제압하려니까 한계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 네? 자, 일단 1차 용신만 나열합니다. 1차 용신. 자, 첫째는 뭘 쓰느냐? 관사를 쓴다 이거예요. 자, 제가 관사리라 하는 것은 항상 정관과 편관을 같이 동시에 얘기할 때 관사리라는 말을 씁니다. 네? 정관은 항상 정관을, 관은 항상 정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은 평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성이란 말은 안 써요, 원래 없어. 관성이란 말은 없어, 원래. 근데 관성을 혼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정제, 편제를 합한 것을 재성, 그죠? 정인, 편인을 합한 것을 인성, 이렇게 하는데, 정관, 편관을 합한 것을 관성이란 말을 안 써.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자, 이 말은 뭐냐면 정관도 되고 편관도 된다 이거야. 정관도. 정관도 되고 편관도 된다. 그래. 자, 1차 용신.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있는 건 좀 있다. 한꺼번에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안 돼.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딱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재성이 필요하다. 재성은 정편제 상관없어요. 재성. 예? 정편제를 포함한 말이다. 자, 세 번째는 식신 혹은 상관, 식상이 필요. 네 번째는 인성.
이 교재는 형성이 따져 있을 거예요. 자, 첫째는 양인격은 딱 네 가지 1차 음식이 필요하구나. 그럼 요것만 있어도 준 성격이 돼요. 준 성격. 성격은 완전 성격이 아니에요. 자, 간설에서 이제 플러스 뭐가 필요한가? 재성이 필요하다. 자, 이때는 뭐가 없어야 되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자, 관사를 용신함하고 갖다놨는데 재성과 관사는 서로 상생관계잖아, 그죠? 서로 상생관계잖아. 네. 상생관계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깨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된다. 관사를 용신하러 왔는데 시선이 와서 깨버리면 안 된다. 뭐라고 하면 용신? 예? 식상이 없고, 관사라고 재성이 있으면 성격이다. 당신 성격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강한 양인에 인성이 또 더 강하게 만들어줘. 자, 인성이 또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기 관사의 힘을 빼잖아요. 관사 쓰는데 무슨 힘을 빼? 관사 쓰려고 좀 갖다 놨는데. 깜짝이라고 했어 지금. 자, 이걸 인성을 쓰는데 이때는 또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재성이 없어요. 왜? 실컷 이미 용신하러 갖다 놨는데 재성이 깨버리면 안 되죠. 깨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재성이 없어야 돼. 근데 왜 선생님 인성이 또 그렇게 있어요? 인성이 왜 필요해요? 자, 그게 힘이 세네요. 이 여기서 인성을 갖다 쓰는 이유는 네. 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 그쵸. 식신 올까봐. 식신 와서 깨버리면 안 돼. 이게 1차 용신, 이게 제일 중요한 용신이에요. 그래서 양인격에 관사를 용신하는 사람과 양인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사람은 격이 달라. 훨씬 좋아하잖아. 같은 성격이라도 그레이드가 달라. 그래서 이때는 이 인성은 이 편관이나 정관을 못 건드리게끔 이게 와가지고 인성이 식신상관에 와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얘가 막아주기 위해서 첫째 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왜 쓰느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하게 만들어주잖아. 더 강하게. 이때는 어떠냐면 인성의 어머니 같은 심정 그걸로서 저 흉폭한 걸 교화시키는 겁니다. 상관패인처럼? 교화, 그렇지. 교화시킨다. 흉폭한 그것을 인성으로서 교화시키는 개념으로 인성을 받았어. 완전 상관하고 막. 예. 상관보다 더 세.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일단은 1차 용신인데 1차 용신과 2차 용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쉬워. 자, 항상 제가 격을 말씀드릴 때, 격이 생한 것도 용신이 되고, 격이 생을 받는 것도 용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양인이 비경급제잖아요. 네. 비경급제가 생한 게 식신상관이죠, 그죠? 네. 식상도 용신이 되고, 여기 있어. 자, 양인이 생을 받는 게 뭐야? 인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 네?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격이 생을 받는 것도 용신이 되고, 생을 해주는 것도 용신이 된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머릿속에 두어야 된다는 한이에요. 자, 재성을 쓸 때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 관사를 쓸 때 재성을 갖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성을 쓰면 이때는 관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관사. 자, 이때도 역시 식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식상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식상을 갖다 쓴다. 자, 이때는 간섭이 없어야 돼. 식상 쓸 때는 간섭이 필요 없어. 간섭이 없어야 돼. 그래서 식상을 용신할 때는 절대 간섭이 용신이 안 돼. 식상을 용신할 때는 속 깨버리면 안 된대.
자, 재성을 용신한테는 인성이 용신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재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재격에서는. 재격에서는 격이 재격인데 자기 반대편 서로 충북되는 인성을 용신한 이유는 재격은 신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신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성을 용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재성 플러스 식상이 있으면 그 자체가 성격이 된다. 그럼 이때는 왜 그러냐? 자, 재성으로서 얘가 재성을 탈제하기 위해서 힘을 빼고, 예? 그 다음에 식상으로서 또 생활을 하게끔 해서 또 힘을 또 빼는 거예요. 비겁이 식상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1차 힘 빼고 2차 또 힘을 또 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식상을 용신합니다. 자, 그럼 식상을 용신할 때, 그러니까 용신이 일로 왔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식상을 용신할 때는 또 뭐가 되느냐? 재성이 당연히 용신입니다. 자, 이때도 간섭이 없어야 돼요. 식상 용신은 간섭이 필요 없어. 자, 두 번째, 식상 하나만 있어도 성직이 돼. 이때는. 식상만 강해도 성직. 이때가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식상이 강하다는 건 건배수천, 목화통맹일 경우는 식상이 강하다. 자, 건배수천, 목화통맹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때가 건배수천이 어떤? 자, 건배수천은 경신금일주가 언제 태어나야 돼? 해자축인가? 아, 신유술. 신유술.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 자기 계절. 금의 계절에 태어나서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통한다면 이게 금백수천이야. 자, 목화통맹은 갑을목일간이 언제 태어나야 돼? 인묘진. 그렇죠. 인묘진. 자기 계절. 태어나서 층간에 병화나 정화가 통한다면 이게 목화통맹인 거. 그래서 반드시 자기 계절이 아닌 것은 금백수천 목화통맹이 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십니다. 그럼 금백수천 목화통맹은 우리가 식신격 상관계 갈 때도 마찬가지. 식신상관이거든. 이게 경건이 임수면 식상이고 갑을목이 병화면 이게 식상이거든요. 식상이면 식상인데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상관격에서는 흉격인데 상관격의 흉격인데 용신이 없어도 식신격이든 상관격이든 용신이 없이 그 자체가 목화통맹 건백수치면 그 자체가 그냥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 용신 다른 용신이 없어도 자 식상을 쓸 때는 또 한 파야 돼요. 이걸 쓸 때는 뭐냐면 쓴다는 얘기는 그냥 양이기 딱 격이 딱 나왔어. 딱 나왔는데 천간 구조를 딱 보니까 관살이 있느냐, 재성이 있느냐, 식상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이걸 먼저 봐라 이거야 내 얘기는. 네. 예? 그럼 순서를 따진다면은 관살이 있으면 1번, 재성이 있으면 2번, 식상이 있으면 3번, 인성이 있으면 4번. 예? 거기에서 또 2차 현신 인난을 봐라 이거예요. 자 식상이 있을 때 관사 혼자. 관사 혼잡일 때는 양인격마저도 제사를 해줘야 된다. 관사 혼잡 제사리라 보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정관을 날리든 평관을 날리든 정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관사 혼잡이나 혹은 중살. 중살은 뭘 얘기하느냐? 평관이 두 개? 예, 평관 둘 이상. 네. 이게 중살입니다. 자, 인성을 용신할 때는 첫째, 관살, 그죠? 네. 자,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뭐가 해?
왜 그럴까요? 인성이 있으니까. 얘가 이미 식상 정리해버렸어. 쟤를 정리하니까. 예. 얘가 이미 식상을 얘가 인성 이미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식상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간사, 이때 간사를 쓸 때는. 인성하고 간사를 동시에 쓸 때는 식상에 봐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재성도 씁니다. 자, 여기서 재성은 양인의 힘을 빼고, 양인의 쟤는 자기가 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빼고, 인성으로 교화시킨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성과 상관. 식신은 내가 장담 못하겠어, 식신은. 상관은 상관, 양인격의 상관 비행 구조 잘 살아요. 근데 양인격의 식신이 인성이 있는 구조는 내가 잘 살고 못 봤어. 그래서 상관만 대단히 된다. 식상은 같이 났어. 왜요? 딱 요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는 을지급재격 근로격은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게는 편, 여기는 양이건 편간을 쓰거든, 편간을. 이걸 쓴단 말이에요, 살을. 살을 쓰는데 을지급재격 근로격은 정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차이가 있어. 정간만 쓴다. 정간만. 정간만 쓴다. 이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와요. 자, 정관에 대한 편관에 대한 하나가 있는데, 재성이 두 개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재성이 두 개,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인성이 두 개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관살만 조심하면 돼. 관살만 이게 혼잡이 되냐, 안 되냐. 관살만 혼잡이 되냐, 안 되냐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두 개에서 상관없어. 식상이 두 개에서 상관없어. 인성이 두 개에서. 그래서 양인격에서 우리가 기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병화일간, 무토일간만 주의하시면 돼. 왜? 그걸 양인격이 원래는 식신격이 돼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되면 이게 식신격이거든. 네. 식신격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양인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임수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여기 뭐 기토가 있어. 자, 층간 구조가 이렇게 병화일간이 오래 태어나 가지고 무토가 토가 되고 기토가 토가 되게 그럼 이 경우는 무슨 격이 되냐면 병기정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가 투관이 안 됐잖아요. 화가 투관되면 화가 올라가면은 여지없이 그냥 양이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토가 두 개 올라가 있어,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공기 기토 이 원래 있던 지장간이 우선이에요. 그럼 이게 상관격이 돼. 상관격이 시신이 같이 투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인격에서 재산해버리면 파격이거든. 편관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양인격이 편관을 써먹으려고 왔다 갔는데, 재산해버리면 파격이에요. 그럼 이거를 양인격으로 보면 파격이거든. 그런데 식신격, 상관격으로 보면 성격이란 말이야. 응? 재산했으니까. 이때는 이 임수가 병화를 날리는 것을 얘네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이때는 식신, 상관격에서는 성격이에요. 이런 데서 실수를 한다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다른 격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른 격이 우선이다. 다른 격이 우선이다. 이걸 조심하세요. 그래서 5월을 조심해야 되죠? 예, 5월. 5월에. 5월이 특히 조심. 예,
병일간이 5일이냐 무일간이 5일이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장인께서는 딴 거 필요 없어. 다른 경우는 각종 병인 중에 각종 병인은 그냥 투가 막 상관없이 그냥 양인격이야 그냥. 야, 병 하나, 병 하나 빼고, 각경임은 투관과 상관없이, 투관 상관없이 양인격이다. 그러나, 병화일간, 무토일간은 잘 봐야 돼. 잘 봐. 5월달, 5월 10일이니까, 5월이, 5일이 양인격이 되니까, 이때는 잘 판단해서 판단. 이게 지금 키포인트야, 이 키포인트. 여기서 까딱 잘못해버리면, 성격사주를 파격으로 봐버리면 큰일 나. 과정이 있나 볼게요. 양인경에 양인간만 있는 경이지, 음인간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적어 놓을 게, 다른 경이 나타나면 다른 경이 우승한다. 그걸 적어 놓으세요. 네. 네. 다른 경이 나타날 거는 병일간, 무토일간의 경우, 예? 다른 경이 나타나면, 즉, 맞으면, 병화일간에서는 식신상관격이 나타날 수 있고 무토일간에서는 정인격, 편인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격으로 따라가야지 양인격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자, 1번에 정관이나 편관이 그 환사, 단살이에요. 재성, 여기 있죠? 재성이 하나 더 있어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이때 식상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관이나 편관, 그러니까 관살 관살 플러스 인성 그죠?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 서로 충충되면 안 되니까. 자, 이때도 인성이 하나 더 있어도 무방하고 이때 식상이 있어도 인성을 상관할 인성이 식상을 제극하면 성기 때문에 이거 맨 밑에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써놨어요. 이거 식상이 있으면 무방하다고 했어요. 재성 플러스 식상. 이때는 관살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 재성 플러스 식상. 그죠? 이 관살이 없다. 이거 없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식상하고 관살은 같이 못 쓰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찾자. 관살 쓸 때는 뭐냐? 관살 혼잡될 때. 중살될 때. 이때만 쓴다. 그 다음에 재성 플러스 식상 없이 관살. 그죠? 식상 없을 거 해놨어요. 자, 식상만 강해도 성격되고, 단 모든 식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별수층 목화풍명만 해당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해당이 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식상이 대단히 강하면은 그 자체로 성격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 플러스 재성, 요? 식상 플러스 간사 혼잡이나 편갈이 두 개죠. 자, 그러면 이 1차 용신, 이게 2차 용신, 2차 용신, 2차 용신. 이거는 1차 용신. 자, 1차 용신이든 2차 용신이든 그럼 하나만 있으면 어떠냐? 하나만 있어도 준 성격으로 봐라. 준 성격으로 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7번에 이걸 넣어놓으세요. 7번에. 이게 7번, 이게 8번, 이게 9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 이제 성격이 된 경우. 자, 박격은 일반 격에서 양인 합사는 다 성격이에요. 근데 양인 격에서는 편관을 쓴 거야 되는데, 편관을 합사하면 파격이에요. 그래서 양인이 합사는, 편관의 경우만 양인 합사는 파격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조건들이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재산하는 경우 관사도 써먹어야 되는데 정관을 쓰든 평관을 써야 되는데 재산을 날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재산을 날려버리면 재산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기 없어야 되는 거,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이게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것들이 단서 조항을 달아놨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을 때 경우에는 그대로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합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살아있든 이게 살아있든 둘 중 하나만 살아면 준 성격이다. 100% 성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준 성격에 들어간다. 양인격은 양인격이 의원은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무슨 기계예요? 태어나가지고 화가 투가 나면 그냥 양인끼리야. 여지없이 양인끼리 때려버리면 돼. 네. 그럼 투가 하나도 안 되고, 무투도 투가 안 되거나, 나도 하나도 투가 안 됐어. 그래서 무지하게 여지없이 양인끼리. 자, 이 사람이 오시에 태어나고 정사시에 태어났다면, 무슨 끼기예요? 그러면은 말이 틀리죠. 약간. 정인격이네요. 예? 네? 정인격. 예, 네, 정인격. 인수격이네. 자, 이게 격이네. 5월 봉기가 투네. 병기정 운데 이 봉기가 그대로 투관 올라가기 이때는 정인격이에요. 그럼 정인격의 성격 정인격의 성격 때문에냐 파기 때문에냐를 따져야 돼. 자, 이 사람이 병진시에 태어나면 무슨 격이 됩니까? 편인격이 돼. 편인격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김희씨에 태어나면 무슨 얘기야? 김희씨. 김희씨에 태어나면 무조건 양, 그래도 양인격이에요. 네? 양인격. 김희씨에 태어나도 양인격입니다. 김희씨에 네. 태어나도. 네. 그럼 이 사람이 경신씨에 태어나면 무슨 얘기야? 그래도 양인격이죠. 자, 경신씨. 그래도 양인격입니다. 네? 네. 그래도 양인격. 경신지를 왜 쓰셨어요? 예? 경을 왜 쓰셨어요? 경을 왜 쓰겠지? 이거 양인기인지 아닌지를 지금 잘 지금 연습시키는 것 중이라니까 지금 뭐 했냐고. 경을 왜 쓰셨나요? 아, 신시면 경신시가 되잖아. 그래서 경을 쓴 거지. 그래서 토일간, 병일간은 항상 조금 신경, 좌우묘중에서 그때만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양인격 보기 쉬워. 그냥 때려버려. 딱 나와서 격 딱 나오면 천간에 투가 되게 되면 일간 빼고 천간에 투가 되게 되면 간살이 투가 되면 재생이 투가 되면 딱 쫙 확인해. 그럼 투가 되게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만 부합되느냐만 따져주면 돼. 그럼 당신 성격이냐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계기예요? 양인격이죠. 양인격이죠? 네. 성격일까요? 파격일까요? 이거 지금 모범답안 옆에 써놨는데, 이거 한번 봐봐.
아니, 답을 쓰나 하나도 지금 자꾸네. 편관 나타났고, 아닌가? 상관 나타났네. 자, 이게 남자 사주입니까? 남자 사주입니다. 예? 합격인데요? 성격인가? 몰라, 몰라. 식신만 나오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식신이 강해요. 식신이 약하면 성격은 뭔가요? 식신이 강하죠? 아니, 뭐가 식신이 강해, 지금. 진토 하나에다가 밖에 없는데. 진토 하나밖에는 근이 없어요. 그 을목에. 나머지는 다 없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합격 같아요. 정관이 나타나가지고는. 정관이 어디 나타나? 저기 정화가 정관 아니에요? 저기 묶어줬다. 정화 정제지기 정제. 아, 정제구나. 아, 참나. 큰일 났다. 저 관으로 보고 있어. 정관이 나타났다고 자꾸 합격이래. 봐봐. 정제 나타나 봐봐. 정제 나타났으면. 정제 나타났어. 예. 그럼 식상 나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관살이 없으니까. 성격 됐다고요. 자꾸 정관으로 왔어. 성격 됐어요. 자, 이 사주는 일단 양인께 재성을 용신합니다. 자, 재성을 용신하는데 1차 용신이 있어. 그죠? 네. 그럼 2차 용신이 감목이에요. 네. 일단 떴어. 한 가지 찝찝한 것은 임수가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기견이 정지하고 화불해버렸어요. 예.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식신 하나 남았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 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정지가 역할을 못한다고 우리가 보면, 그죠? 그럼 이거 준 성격이야. 두번 결혼 안 해, 두 번? 두번 결혼해가지고 성격 됐어요? 우리가 양인격에서 이 개수나 임수가 투관 됐을 경우하고 네. 안 됐을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투관이 안 되면 탈제가 약해. 이 사람 투관 돼 올라왔거든? 요 새끼가 했던 무슨 짓거리를 할지 뭐가 이게? 예? 마누라 채봤어. 일관하고 똑같은 놈이 한 놈 등장을 해가지고 요 새끼가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사주가 저한테 사주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었죠. 첫 봤더니 뭐랬어요? 당신은 중류 이상 이제 사주 보러 오면 나는 안 물어보거든. 사주만 쫙 적어놓고 내가 한 20, 30분 얘기를 해요. 당신 인생은 어떻고, 당신은 성격이 어떻고.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질문, 딱 끊.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내한테 뭘 하는지 알았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사주보로, 난 거짓말을 좀 보태가지고 한 100번을 당했대.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사주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절에다 오늘 너 팔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사주 안 좋으면 어디 팔고 수도 없이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잡아 이제 대운이 거꾸로 가자, 그죠? 예. 기우시, 기우. 무신. 정리.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예. 6대운이 가
이럴 때는 안 좋아요. 왜냐면 신금이 용신을 날리거든. 그죠? 신금이 용신을 날리고 여기 와서 또 용신을 충원해. 그죠? 그럼 이렇게 물받아요. 이 조용신이란 말이에요, 조. 그래서 임수 양인지로는 반드시 조 한번 안 돼. 조를 봐야 돼. 조가, 기억이잖아요? 조가 재승이란 말이야, 내 마누라고. 이 다 까버리지. 해수 때, 사이 충해서 때려버리지. 예? 경금도 안 좋아요. 왜냐면 경금이 간목 달리지. 이때는 애가 막 아프고 막 걔 난리를 치는 거야. 집 엄마가 그 말 믿을만 하잖아. 그 말도 야, 얘 사주가 안 좋구나. 맨날 아파. 응? 맨날 아파. 그래서 내가 친구가 지금 마흔 40살이지. 이쯤 와 있어. 이 무토대원도 좋아요, 무토대원. 이 관살이거든? 무토가 제일 좋겠네요, 그때가. 근데 이제 관살하고 식상하고 같이 충원하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무토가 일단 이 비견을 잡아주거든, 비견을. 나와버렸어요. 네, 비견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찌 되면 식신 이게 2차 용신이야. 네. 1차 용신이 살아나는 거야, 1차 용신. 이걸 누르고 살아나야 돼. 이걸 살리고 살아나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때부터 사업했어. 양인집들은 남 밑에 못 들어가요. 워낙 지가 시해가지고. 에? 남한테 막 잔소리 듣는 싫어해. 지금 뭐 나이 40에 말이야. 종업원이 열 몇 명이라든가. 응? 그 다음에 이게 간목은 뭐냐면 이게 생명 있는 쪽이에요. 목은 생명이다. 그 다음에 식신에 해당되거든, 식신에. 식신은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사업을 하면 좀 특이한 사업을 할 것이다. 생명공학 쪽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흔한 거 아니고 좀 특이한 걸 할 것이다. 그랬더니 생명 바이오 쪽에 있잖아요. 우리 메르스 같은 거 작년 했죠. 메르스 뭐 테스트 기계 이런 게 그거 하고 있어요. 집이 저 인천에 그 송도 요새 그 뜨잖아 요새. 송도 떴죠. 거기도 한 집안치 있지. 요 장선백인도 하나 있지. 얼마 전에 또 아파트형 공장 9억 주고 샀어요. 아니 나이 40에 36살 대운이 아주 그때부터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사주 설명을 좀 해주고 했더니 자기는 이때까지 사주부로 그렇게 다녔는데 사주 좋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딱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 왜냐면 안 좋다고 남들이 어디 가나 안 좋다는데 자기는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환장하는 거야 이게.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자기 때문에 공부도 좀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지금 내한테 공부하고 있어. 근데 내한테 화요일마다 와서 개인지도 받아요. 한 1년 거의 다 돼가네. 그래서 공부 좀 해도 내가 그래서 달랑은 기초부터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내한테 제대로 배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임수를 정화가 잡아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 이게 병화일 경우에는 좀 거칠지만 확실히 잡아줬지. 단, 정제가 내하고 합을 안 하고 딴 거하고 했다는 게 거칠지만 한 건 있어요. 조금. 그래서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지. 에이, 두 번 결혼. 나도 저런.